고려 임금들의 초상화를 불태운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왜 공민왕 부부의 초상화는 태우지 않았을까요? 세종의 할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는 조선개국 3년 만에 종묘를 세웠고 고려 공민왕의 영당을 세워 초상화를 받들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공민왕을 섬긴 데에는 하나의 일화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종묘를 세울 당시 공민왕의 어진이 바람의 나라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성계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쌍성총관부 지역에 머물던 변방 세력이었는데요. 그런데 공민왕이 1356년 쌍성총관부 수복에 나설 때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적극 돕게 되면서 쌍성총관부를 탈환한 공민왕은 이자춘에게 병마사라는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20대였던 이성계 역시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는 데 일조하며 이렇게 이씨 가문은 공민왕 때 벼슬을 받아 관직에 오른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뒤에도 공민왕을 잊지 않기 위해 영당을 세우며 받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세종은 조선을 건국한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뜻을 이어받아 공민왕 부부의 어지는 남겨둔 것이 아닐까요?